Second part of their video. 2023년 개묘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아, 올 한 해도 뭐랄까 여러분들 큰 탈 없이 아주 무탈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래도 살다 보니 예, 별 일이 없는 게 가장 희소식이더라고요.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정말 아프지 마시고 또 바라는 바 모두 다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 또한 올해 뭐 아주 큰 도전을 하나 할 것 같은데 뭐랄까 저 또한 굉장히 설레고 또 긴장되고 되게 떨리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2023년 개묘년은 여러분들 꼭 추억과 이 기억이 공존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꼭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. 행복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미 여러분들. 여러분들의 희망, 제육입니다. 아, 23년의 해가 또 밝았네요. 진짜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흘러가는 것 같은데 22년도는 참 뭔가 정신없이 뭔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한테도 굉장히 또 의미 있는 해였고요. 또 솔로 앨범을 멤버 중에 제일 처음으로 낸 사람으로서 또 이제 의미도 있었고 그만큼 또 배운 점도 많았고 또 뭔가 그 앨범을 함으로써 또 알아가는 부분도 너무너무 많았었고 참 배움과 뭔가 성장의 연속인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 또 BTS로서도 뭔가 다양한 부분들로 되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23년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이라고 합니다. 네,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러게요. 또 하나의 새해가 밝았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되고 23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개인의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한 부분으로서 그냥 사랑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2023년에 좀 더 성숙하고 성장된 그런 사람이자 아티스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검은 토끼의 해인 만큼 다들 껑충껑충 하고 싶은 일들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뛰어다니시면서 네, 뭔가 되게 귀여운 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귀엽게 마무리를 할게요. 토끼토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Thanks for watching the second half video.